자, 닥터K입니다. 크루드 오일 해외 선물 지금 실전 매매 중인데요. 자,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도움될 만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일봉, 분봉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자, 그걸 잘 모르신다면요. 캔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평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자, 먼저 일봉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면요. 시간의 기준이 더 길수록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이 더 신뢰가 크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일봉이 60분봉보다는 더큰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60분봉은 30분봉보다 더큰 프레임. 또 30분봉은 5분봉, 3분봉, 1분봉보다는 큰 프레임이니까 자, 일봉에서 지지 저항이 가장 신뢰가 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그대로 상승폭 다 반납했던 오일이 또 급반등하면서 전고점 인근까지 또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다. 그리고 전일 원유 재고량이 많이 발표된 탓에 좀 밀렸습니다만 자 여기 보면요 녹색 선이 일봉의 21선입니다. 여기서 딱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뭐 제가 보통 한 10시에 거래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당시엔 양봉이 아니었어요. 어중간하게 조금 처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여기 오늘 21 권역은 지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0분봉에 보면요 낙폭을 강하게 하락했던 부분 중에 지지장을 보면 여기 권역이 보시면 지지 권역이라는 게 보이시죠? 지금 짧은 분봉에 있는 선이 다 보여서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왕이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한번 지어볼게요. 자 여기 선을 딱 꺼보면요 좌측에 가면 여기 지지권 여기 지지권 여기 지지권이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수동을 한다면 지지한다면 반등도 가능하겠구나라는 또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피보나치가 지금 이 정권상에는 없는데요. 여기 상승폭에 피보나치 지지권입니다. 또 그죠? 382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 겹쳐지는 권역에서 양봉 시현되면 이제 반등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부 짧은 분봉으로 들어오면 3분봉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추세를 돌려내는 이런 시점부터는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데 말고요. 이런 데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돌려내고 이런 눌림목이 훨씬 좋습니다. 그죠? 여기 정도 내지는 여기 정도. 자, 녹화 방송은 앞에 안돼 있습니다만 실시간 방송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매수 포지션 잡을 겁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을 여기 인근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시간 여기 보이시죠?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은 실시간 방송 들어가고 체크해 보십시오. 포인트 딱 잡고 들어가면요. 상승하는 부분 수익 취할 수 있었겠죠. 물론 저는 중간중간에 끊어먹기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은 다못 취했습니다만 자 그렇게 지지 저항 판단한다면 여러분들 주식 하실 때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선물을 지금 예시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식도 차트가 움직이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한 지지저항 잘 간파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 전하고 오늘 녹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